류일임 위원장께 마이크 주십시오. 그리고 황성국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류일임 위원장께 마이크 드리세요. 예, 있습니다. 힘드세요. 예, 마이크 잠깐 세워주세요. 네, 마이크 있습니까? 예,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님, 9월 27일 게시판에 왜 류일임 위원장은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 뭔가 하지 않냐는 그 게시물 못 보셨다고 하셨죠? 당시에는 못 봤고, 네. 그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여기 와서 왜 함부로 말하세요? 몇 월 며칠인지 그럼 언론 보도 보고 알았으면 이 중요한 사실을 동생이, 아들이, 재수 씨가 아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게다가 9월 27일 게시판 사건 이후로 부속실장이 이 게시글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까지 열겠다고 했는데 그 부속실장은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그 조직 엉망이네요. 네? 부속실장이 이런 게시판에 글 올랐는데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자격 다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들 서로서로 가려주고 감춰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성욱 위원께 마이크 넘기세요. 황성욱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장 카드 부정 사용 몇 건이었어요? 정현주 위원장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13건. 시간 아까워서요. 예. 이광복 부위원장 몇 건이었어요? 모르겠죠? 9건. 본인 카드 부정 사용 몇 건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정확히. 본인 거 몰라요? 정말 몰라요? 20건 정도 되는 24건. 예, 예. 정현주 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해촉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광복 부위원장은요? 역시 같은. 24건. 제일 많은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게다가 근태와 관련하여 6시 이전, 오후 6시 이전 퇴근 비율이 본인 몇 프로입니까? 답하세요. 몇 프로예요?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10일이면 몇 번 일찍 퇴근했어요? 6시 이전에. 지금 퍼센테이지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10번이면 7번이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방심위에서 준 자료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정영주 사장 13건, 이광복 부위원장 9건, 사무총장은 2건이었죠? 그런데 잘렸어요. 그런데 24건, 가장 많이 카드 부정 사용한 황성국 위원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제 얼굴이 부끄러워질 지경이에요. 최소한 어떤 정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거꾸로 정영주 사장이 24건이고 황 위원이 9건이면 뭐 9건이니까 남기죠. 이건 뭡니까? 거의 정량주 사장의 두 배인데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이게 방심위의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